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좀 봉사단체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자선사업. 자네 정말 영모라도 하려는 겐가? 영모까지도 필요가 없었죠. 주상과 왕자 이순만 없으면 다음 보위는 건물에 재력과 함께 권력도 손에 넣기 위해 복성군과 영모를 꾸민 장현. 하지만 이순의 정체를 알고 바로 복성군을 배신한 후 이순을 돕는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제가 조치는 다 제안했었죠. 저는 물타기를 잘해요. 이쪽에 파워가 있을 것 같으면 이쪽 탔다가 안 되면 바로 배신하죠. 또 배신한 사람하고 또 가다가 또안 되겠다 싶으면 또 배신하죠. 그래서 제 말에 말을 갈아탔다는 대사가 몇번 있어요. 가차없이 말을 갈아탔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망설이지 않아요. 실제 제 성격하고 비슷하죠. 바로 물타기 합니다. 하나뿐인 핏줄 장옥정을 이용해 부원군의 자리에 오르려는 장현. 그자가 국왕이었다니 누가 지품맥이 맞는 게냐? 과연 그의 오랜 시간은 이루어질까? 정도까지야 안 되지만 민규씨도 그의 버금가는 면모지. 아, 좋습니다. 원하는 왕비상을 말씀해 보세요. 내가 탁 맞춰드리지요. 어디 가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무슨 신 촬영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요, 우리 인현 왕후를 저기 마음에 들게 하려고 우리 왕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마음에 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돌리게 하려고 지금 맞춤형 왕비를 막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꼬시는 중이에요. 주상, 원하는 왕비상을 말씀해 보세요. 내 딱 맞춰 드리지요. 중전의 자리를 한시도 비워둬선 안 되는 것이 군왕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직 대행왕후의 무덤에 풀도 안 났을 겁니다. 그만하시지요. 전자께서도 김수현 씨 아들로 두셨잖아요. 제 아들은 다 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요번 아들도 잘 될 것 같아요. 아들 잘 키워서 아들 잘 되면 저도 행복하지요. 안녕하세요. 맞춤감사 마마. 하이. 나의 멋진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부끄러워지. 빛내기들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다 빛났습니다. 무안에서 자꾸 피해 다니죠. 이러면 전 쫓아다니지요. 지난해 김수현에 이어 유아인을 아들로 둔 행복한 데뷔 마마 김성경. 촬영 전 아들 유아인과 대사를 맞춰보느라 여념이 없다. 세종대왕도 많은 후궁의 아들 열세, 옹주 공주 구합 딸이 22.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중전의 자리를 한시도 비우고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의무이기도 합니다. 한나라의 데뷔 마마로서의 위험이 느껴지는데? 아니, 작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보던 그 엄한 모습과는 좀 많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근데 우리 아들만 보면 소위 세상 말로 사족을 못 써요. 깨갱깽 하는데, 실제로도 제가 이 유한 씨를 보면 깨갱깽 해요. 왜요? 너무 멋있잖아. 나 멋있긴. 진짜 완전히 복이 많은 여인 같아. 저도 어마어마께서 현장에 오시면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제가 웃겨요. 아무리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에너지야죠. 나의 비타민. 아우 세상에. 이번엔 인연 홍수영과 촬영 준비를 하는 김성경. 그녀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최고의 원상.
가자. 이런 시험은 있으면 진짜 좋겠다. 선배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재밌으시고 저희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선배님께서 몸소 항상 띄워주시고요. 너무너무 예, 편하게.